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후보 35명을 발표했는데, 자, 이 35명의 명단을 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자,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동안 눈에 익었고 귀에 많이 들렸던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생소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물갈이 한다는 차원에서도 뭐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 그동안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관련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 호남 지역 배려한다고 했는데 이 호남 지역 배려를 아무리 눈을 닦고보다 거의 없이 보이는 사람들. 자, 이런 것을 놓고 내부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터져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고, 이 공관위도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관위가 아니라 저 비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인물인데, 이 이철규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서 자,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비례대표가 이 지금 특정인들 중심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에 있는 특정 인물들, 과거 운동권에 있거나 또는 호남 지역 출신들,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갈수록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그 공천이 취소가 됐던 도태우 후보 그리고 장해찬 후보에 대한 비판의 글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 귀한 자산이고 투지력을 보였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지켜주지 못하고 공천 탈락된 걸 아쉽다라는 표현을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뭐 이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선거를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 분열상을 보일 것 같아서 정말 이 쳐다보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도 너무나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속상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빨리 국민의힘이 제 모습을 찾고 그리고 가야 될 텐데, 그러나 아무리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운동권 몇몇 사람들이, 좌편향된 몇몇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그 전통적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정당, 말하자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듯이, 지금에 있는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말하자면은 자, 이 김경률 또는 함운경 뭐 이렇게 호남 지역 출신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동안 정체성을 의심받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철규 의원이 이걸 비판한 것이라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기기는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이긴다 한들 자, 이게 국민의힘이 될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철규 의원은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 미래 후보 공천 결과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문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이분들께 미안함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친윤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깊게 배어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달라 하는 목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5명의 이름을 발표했는데, 여기도 제가 처음에 찍은 동상처럼 투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지금 거기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례대표 후보를 집어넣는데 치열하게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끝까지 뭐 가다가 나중에 도장 들고 달려 뭐 나갔다 도장 들고 나르샤 이런 과거의 진례 보듯이 굉장하게 공천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거 일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당 공관위원이기도 한 이철규 의원이 별도로 진행된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아주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무처 당직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례위원 두 명이 비례대표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두 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구전일을 감당해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현역 비례대표인 김혜지 비대위원이 또다시 비례대위원회 당선권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대위원 중에 이
김예지 비례대위원과 함께 한지아 비례위원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지아 이 비례위원. 자, 이 하나갑에 관계되는 하나갑의 이런 그 인척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한지아에 대해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뭔가 이게 김경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철규 공간위원장과 이 괴리가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놓은 내용이라면은 이철규 의원이 이런 것을 적을 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가치를 기치를 들고 헌신해온 호남의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 또 후순위 배치도 실망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이 크다. 자, 이날 호남 출신 인사인 김하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과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각각 비례대표 22번과 24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 비례대표 20번 안이 당선권에 든다고 하는데 지금 22번, 24번은 자 이게 당선권과 좀 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발표 직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례대표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에 24번에 올렸는데 이거 올리나 마나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반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들의 비례대표를 한다는데 이 호남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인요한 혁신위원장 정도, 인요한 지난번 혁신위원장 정도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철저하게 뭔가 다른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된 것 같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실은 배제가 되고 친윤 공친이 아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원은 이 마무리된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구. 자, 이철규 의원은 17일로 22대 총선에 출발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16년 만에 전국 254개 선거구 전적의 후보를 공천해서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는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친구 바로 석동현 전 변호사죠. 수십 년을 함께했던 동료 검사도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검사까지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공천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을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 중에서도 주진우 기획관과 이원모 비서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선을 치렀다. 자, 두 명 중에 한 명인 이원모 후보는 연고지인 강남에서 용인으로 전환 배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인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실 중에서 이게 경선을 말하자면은 경선을 거치지 않고 갔다 뭐 이런 사람 중에는 주진우밖에 없다. 자, 사실 이거는 경쟁력이 있어서 간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자기들만의 그룹핑을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을 임의적으로 박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이런 글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선에서 당당히 승리해서 공천을 받았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 두 젊은 정치인들께는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철규 공간위원장 위원도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한 이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걸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했고 결국은 도태우와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도 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과 당내 일부의 친윤 공천 프레임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은 아니라는 겁니다. 친윤. 이게 뭐 친윤 공천이다 짜고 하는 공천이다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많은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22일까지 후보 등록이 22일까지입니다. 자, 관련 파장이 영향을 미칠지 또 순서가 조정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 김경률이 자 여기에 선대위에 부위원장돼 있습니다. 김경률 부위원장과 그리고 한동훈 탑 선대위원장 이런 시스템으로서 지루어지는데 김경률의 입김이 크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아니면 거기에 포위된 것 아닐까,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이 황상무 수석,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라고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여기에 김경률과 그리고 함운경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한쪽 각각 다른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사퇴하라 사퇴하라 압박을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당을 완전히 이 운동권이나 이 호남 지역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한 것 아닐까 싶을 생각이 들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이철규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더욱더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을 뭉치고 합쳐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책임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설명드린 것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겨본들, 자, 당이 보수정당이 아니라 중도 또는 좌파정당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